아니 진짜 추석 때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진짜 대국민 이동이 많았잖아요. 민족 대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추석 때 꼭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가 나서 다친 운전자가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치료를 마다하고 도망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허.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 사고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전북 정읍시 한 교차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빨리 어이구. 달려오더니 신호등 기둥을 저렇게 들이받은 건데요. 어이. 사고 차량 바로 지금 충격에 점점 기울더니 옆으로 어이. 쓰러지고 맙니다. 어이. 그리고요 차량만 쓰러진 게 아니라요. 저 신호등까지 보셨죠? 택시 위로 저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지금 사고가 갑작스레 난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잖아요. 저 사고가. 그런데 저 운전자 이후의 행동이 더 황당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로 호송을 시켰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공조요청으로. 아니 이런 상황을 보고 전혜연 평가님 일이 점점 커지네. 아니 사고가 났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병원비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왜 내뺀 거예요? 예, 이 운전자 잘못을 했으니까 응급실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잘못?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하하. 새벽 3시 반쯤 넘어서 사고를 내고 지금 보면 본인 차량도 넘어가고 어머나. 본인도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네. 도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확인으로 했다고 되는데요. 얼마나 마신 겁니까 세상에. 0.167%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신호등이 아까 쓰러졌잖아요. 본인만 저렇게 다친 게 아닙니다.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쳤거든요. 아이고. 승객 두 명이 다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신호등이 택시의 트렁크에 부딪혔기 때문에 승객들이 목숨을 뭐 크게 위험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사고가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신호등이 작동을 안 되니까요. 차량들이 계속 우회하면서 가게 되고 곳곳에서 혼선이 일어난 거거든요. 교통체증도 빌려졌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정읍시가 결국은 임시로 원형 교차로를 설치했고 저 운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람 이 신체, 사람 건강이 우선이니까 일단 경찰이 치료는 받게 한 다음에 다 나으면 저 죄값을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추석 때 진짜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건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네.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됐는데 자, 사고 이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수수께끼 같은 걸까요? 뭘까요, 이게? 오므라! 자, 파란색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어? 근데 유심히 봐보시면요. 이 트럭이 발견된 곳은 어느 2층 빌라의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꽉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 대체 옥상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왜 이런 사고가 난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강남에 큰 빌딩 가다 보면 그거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길거리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조형물. 아, 그것처럼 조형물을 옥상에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된 차 받고 그 옆도 옥상으로 주차장하고 빌라 옥상이 거의 붙어있거든요. 아니, 대박 사건. 최재명 교수님, 네. 그럼 이게 진짜로 저 차량이, 화물 차량이 무슨 사고가 나, 뭐, 저, 옥상을 뭐, 날아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 빌라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어머나. 근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하.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던 차인데, 그 차가 그, 지금 여러 차를 들이받고, 전기포터거든요. 1톤짜리 전기포터인데, 여러 차를 들이받고, 아,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예. 지금 이해를 돕게 구조도를 저렇게 그렸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여러 대를 들어받은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빌라 2층, 그게 이제 옥상이 되겠죠? 어머나. 그 옥상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근데 아까 뭐 그전 사건도 우리가 얘기 다 놓습니다. 이 사건도 이 사람이 50대 운전자인데요. 이 사람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 음주운전입니다. 아이고. 음주운전이고 음주측정을 했거든요. 네. 경찰에 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음주측정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하하. 더구나 이 사람 네. 무면허 운전 중이었습니다. 왜 이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무면허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술을 이 사람이 또 경찰에 붙잡히거나 술을 오늘 마신 게 아니고 어제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번 사건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지금 빌라가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 큰 트럭이 어쨌든 빌라 2층으로 떨어졌으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대피했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주민들은 귀가를 했고요. 트럭은 사고 3시간 만에 크레인에 의해서 저 옥상에서 옮겨졌습니다. 저 사고 운전자는요. 정말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때 만약에 옥상에 뭐를 바람을 쐬러 나왔거나 하늘을 뭐 별을 보러 나왔거나 뭐 이렇게 하늘을 보러 나오신 분이 바람 쐬러 나오신 분이 만약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안도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번 법에 무거운 처를 받고. 아니 무면허의 음주가 무슨 웬 말입니까? 진짜 왜 이 땅에서 이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법의 처벌, 무거운 처벌 받길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연휴 기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네, 어제 추석 전날인 어제 새벽 강원도 영월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터널에서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세상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요. 터널 내부가 아수라장되어 있었고요. 네. 차량 두 대 모두 앞에 형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크게 부서졌습니다. 아니, 처참하네요. 진짜 사진만 봐도. 네, 근데 더욱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해당 차량에는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이 이동을 하던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운전자인 30대 가장은 숨졌고요. 어머나. 네, 함께 타고 있던 아내와 이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장인과 장모까지 총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아니 이 명절 연휴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지금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역주행 차량인데요. 보세요. 지금 저런 상황으로 터널 안에서 지금 부딪혀서 정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도 사망하고 일가족 다섯 명이 지금 상당한 지금 중경상을 입었다는 건데 아니 박주 변호사님 터널 안에서 역주행한 차가 부딪혔다 대체 저 역주행 차량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조사 결과 그 SUV 차량은 무려 4km 구간을 이제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역주행 차량인 20대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운전자도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토대로 왜 역주행을 했는지 이런 이유를 좀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역주행 운전자도 사망했어요. 지금 사망자가 이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으로 지금 사망자가 두 명이나 나온 그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났어요. 정말 도로에서는요. 도로 표지판을 정말 잘 숙지하고 잘 파악하겠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고가 연휴 기간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